9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낫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둘 다 음운에 뭐가 일어납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모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자, 낫다와 낫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여기 활용할 때는 항상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이제 결합시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한번 활용해 본다. 그래서 낫 플러스 아 하면은 나, 아. 그리고 노타 플러스 아, 나타네요. 플러스 아 하면은 차이가 있네요. 발음은 나, 아. 얘도 나, 아. 발음은 똑같은데 시옷이 없고 히읗이 있네요. 우리 음원의 변동에서 이거 뭐라고 배웠죠? 불규칙 활용해서 얘는 시옷이 탈락하는 거로 배웠고, 근데 이것이 표기에 탈락이 반영되니까 없죠. 반영된 것이고, 얘는 히읗이, 음원의 변동은 분명히 똑같이 히읗이 탈락인데 위의 것과 다르게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히읗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히읗이 남아있지. 그래서 히읗 탈락이라는 음운의 변동이 표기에 미 반영된 것이고, 이 시옷 탈락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불규칙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안고 있다면 여기에 어떻게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가는 일단 다 탈락이고 탈락이네요. 시옷 탈락, 히읗 탈락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나타는 어디 A, B, C 중 어디에 들어가냐? 얘는 일단 규칙 활용이 아니라 불규칙 활용이잖아요. 여기에 나가 들어가야 되겠네. 나는 C네. 나가 C인 것은 결합된 건 이거밖에 없네. 그럼 다를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답은 3번으로 갈 수 있겠네. 문제 이렇게 풀면 좀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는 규칙 활용을 하는데 표기에 미반영됐다. 표기에 미반영됐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으니까 답이 3번 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보기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사에 대한 문제네요. 보조사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국수라도 먹으렴. 영어야 철수 도사지.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철수야. 밥 먹어. 할 때의 야는 철수를 부르는 호격조사거든요. 호격조사예요. 여기는 격조사니까 2번으로 바로 낼름 가면 곤란하다. 이거는 영어야, 영어를 부르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영어가 사람입니까? 부를 게 안 되죠. 호격이 아니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영어는 말이야 철수가 참 잘하지 할 때 영어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먹어는 봤어. 는, 도, 만, 는하고 도는, 는, 도, 만은 대표적인 보조사니까 했고요. 5번이 보조사가 아닌데 이건 한참 전에 스타일이라서 이런 스타일은 잘 나올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 했을 때 여기 보면은 그는 아이,
같이 순진하다. 그래서 순진한데 아이같이 순진해. 해서 영혼을 꾸며주는 얘는 부사합격 조사 여성. 이렇게 낯선 사례를 봤을 때 이걸 정확히 답을 골라내는 것은 다양한 문제, 다양한 예문을 좀 검토하고 경험이 좀 쌓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당장 이 문제를 봤을 때 나 모르겠는데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수업 시간 하고 있는 클리닉 어떤 그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소리가 났네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정답 5번인 거 확인됐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을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사전 이렇게 보면 봤듯이 여기 보면 A라는 게 표제어고요. 조라고 쓰여있는 게 품사정보, 조사임을 말하고 첫 번째 A, 두 번째 E. 1에 해당하는 두 개의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얘는 접속조사고 얘는 격조사고 격조사 중에 처소 어떤 장소 나타내는 그런 부사격 조사이고 또 같은 부사격인데 진행방향이다 라는 것이죠.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집이라는 장소에 없다 라는 소리고 형은 방금 집에 왔다. 집 방향으로 왔다. 라는 소리고요. 접속조사 같은 경우는 애가 예를 들면 그는 밥에 떡에 밥과 떡을 뭐 그런 의미겠죠. 밥에 떡에 많이 먹었다 할 때 이거는 접속조사의 애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에서도 조사인데 처소의 부사격 조사가 있고 또 이게 출발점에 부사격 조사가 있고 또 단체를 나타내는 이거는 주어니까 얘는 주격 조사. 근데 우리 이거는 이미 개념에서 알고 있는 거다. 주격 조사는 이, 가, 께서, 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에서는 이것과 좀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단체를 나타내는 주어일 때는 에서를 쓴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주체가 정부라는 것입니다. 네. 처소라는 말은 장소여서 나는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나는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정도 이제 배경식을 끌어 활성화시키면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는 격조사와 접속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애가 네모이리 격조사고 네모이가 접속조사니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에서는 격조사로만 나와 있으니까 격조사니까 이 1번 설명은 맞지요. 2번 A2의 용례로 여기 밥에 국에 떡에 접속해주고 있는 거 맞지요. 에서 3의 용례 단체의 주어일 때 그런데 운동을 한다.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 학교에서는 처소. 처소니까 3의 용례인 단체 주어가 아니네요. 이거는 에서 1번의 용례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의미 잘 살펴봐 주시고요. 에, 네모 1에 동그라미 1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꿨을 수 없군. 그래서 용례. 동생은 지금 집에서 없다. 말이 안 되죠. 없군 확인할 수 있고요. A1의 2의 용례,
형은 방금 집에 왔다 해서 애를 에서로 바꾸면 의미가 바뀐다. 그래서 형은 방금 집에 왔다. 집에 왔다 하면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처럼 바꾼 다음에 집에서 왔다 하면 집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집에 도착한 것이라면 집에서 출발한 거야, 얘는. 출발해 다른 장소로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의미가 바뀐다라는 설명은 타당하지요. 네.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12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줄이 엄청 길죠. 다음은 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전을 보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지요. 단서대로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뜻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보기는 패스하고 선택지, 보기와 선택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어느새 연못 속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하면은 문장의 짜임에서도 우리가 얘는 보어가 되는 거랬어요. 얘는 그래서 주어이고 보어이고 얘가 서술어다. 주격조사, 복격조사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1번 볼까요? A의 가와 D의 이는 가 1의 이 1 이 1을 통해 앞치원의 받침 유무 받침유무라는 말은 이게 의문의 환경. 그래서 이제 자음이냐 모음이냐 따라서 선택된 격조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 중에서도 이 형태를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책상이라는 단어에는 책상 이가 옵니다. 받침이 있으니까요. 근데 의자에는 이가 못 와요. 가가 와요. 자음일 때는 이가 오고 모음일 때는 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책상을 의자를 책상은 의자는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문론적 이 형태다. 정확히 말하면 의문론적 이 형태다. 자음이냐 모음에 따라서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형태소가 쓰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죠. 가는 여기 있던 것처럼 모음이고 이는 자음이니까. 그래서 가 1, 이 1을 통해 앞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1번 설명 괜찮죠? 2번 B의 가는 조사 어로로 바꿨을 수 있는 걸 보니 그럼 바꿔보세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었다. 이건 괜찮네. 가 1의 2 보겠습니다. 가 1의 2. 가 1의 2는 요거를 말해야 돼요. 가 1의 2니까 이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로로 바뀔 수 있다라는 설명도 있네요. 그래서 까지 봤어요. 계속 이어서 본다면 거기 가 1의 2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이다 그랬네요. 근데 개구리가 예문이 밑에 있으니까 올챙이가 개구리 된 거죠? 미안합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하면 이거는 여기 보세요.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다. 그래서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근데 아니다는 올챙이 개구리가 아니다 하면 이거는 부정하는 대상인 거야. 그런데 선택지 2번을 봤더니 막 아까 읽었듯이 얘는 로로 쓸 수 있다. 근데 부정하는 대상이다. 부정하는 대상이 말하는 격조사다. 부정이 아니죠. 되다 앞에 쓰였지만 부정이 아니라
그걸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뀌게 되는 대상이니까 not, 즉 아니다가 아니니까 부정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겠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되다, 되다는 바뀌게 되다. 되다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쑥 지나가면 뒤에 있는 것만 좀 이제 잘 기억하게 돼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맞겠지라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응, 여기를 꼼꼼하게 안 보고 그냥 쑥 보면 나와 있네. 이번 나와 있네. 막 그 동그라미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3번 계속 보겠습니다. C의 가는 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 이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이다. 여기 보면 깨끗하지를 않다. 그래서 가의 이를 보니까 이 보니까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음이 지 깨끗하지 뒤에 붙어서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한다.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을로 바뀔 수 있다. 뒤에 부정적인 표현도 온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어때요? 하, 지, 가, 안타. 이렇게 지와 가와 안타를 다 언급하는 설명이 이 가, 이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대로 읽으면 정확하게 따라 맞출 수 있죠?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뒤에 이는 뒤에 이 뽕밭이 되었다 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보니 뽕밭으로 되었다 뭐 바꿀 수 있죠. 이 일의 이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다. 2번하고 4번하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야. 같은 되었다는데 왜 얘는 바뀌게 되는 대상이고 왜 2번은 부정이냐고. 이렇게 선택지만 보고도 같은 스타일인데 왜 얘는 바뀌게 되는 대상이고 왜 2번은 부정하는 거지? 모순이 있는데 따져볼까? 했다면 여러분들 실수를 좀 하지 않지 않았을까 합니다. 2. 보니까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 이의 2를 통해 이 2를 보니까 고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이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 강조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이의 예문이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 보고 싶다니까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한다. 다른 산이 아니라 백두산이 가장 많이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보고 싶다니까 나는 백두산을 제일 보고 싶다. 이렇게 격조사가 와야 되는데 이런 의미,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더하기 위해서 격조사를 탈락시키고 이 해당하는 보조사 이를 덧붙인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이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이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었습니다. 보조사의 메커니즘은 격조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탈락시키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품사의 7차시에 여러분들께 있는 7차시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쳤습니다. 쌤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한다면 품사에 대해서 혹은 쌤이랑 문법 특강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쌤 개인 연락처 다 알고 있지요? 하고 카톡이라든가 뭐 이메일 언제든지 환영하고 또 학원에 오면 쌤이 항상 강의실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볼 수가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오프 수업에서 만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라도 이제 하는 것을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또 다른 특강으로 또 더 성적이 더 실력이 더 뛰어난 모습으로 더 만나기를 바라요. 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